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자, 미국의 2분기 GDP가 역성장했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근거로 작용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약달러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금요일장 빨간불로 양시장 모두 마감됐습니다. 자, 게다가 요즘 왕좌의 게임 순위 변화도 발빠르게 일어나면서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두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으로 맞붙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826번, 수익으로 빨리 이륙하자라는 의미를 담은 샵826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성함을 써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 하단으로 계속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참여코드 입력을 하셔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 왕좌의 게임을 함께 해줄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신호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을 포함해서 이번 한 주를 보면 전문가님 예전과는 다르게 한 주 내내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아, 네. 이번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4% 이상의 급등이 좀 맞아요. 나와준 적이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 에도 나스닥이 좀 이제 하락을 하는가 했더니 이제 다시 밑꼬리를 닫아주면서 전략 후강 장세에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을 보면은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보이는 건 당연히 예전하고 현저하게 줄어든 이제 거래량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게 엄청나게 녹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상승 같은 경우는 나오지만 그러면 좀 거래량은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음 주까지는 심리적인 저항 구간으로 60일선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하나그룹의 뭐 방산주 이슈,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올라간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뭐 우리나라의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급등세가 이루어졌는데 뭐 일반 뭐 테마주라든지 그런 위주의 대형주를 가지고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제 심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볼 때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너무 기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이슈, 그리고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이기도 한데 일단 종목이 고점을 형성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제외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천주도 좀 이제 신중하게 가지고 나왔고 좀 약간 고가 놀이를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대세 상승장을 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이제 힘들고 종목별 움직임이 중요한 만큼 보수적인 관점 이어가면서 물론 투자를 절대로 포기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뭐 안전을 중시해도 뭐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고 시장이 앞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도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호주 대표는 아직까지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고요. 오늘 또 그러한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한동안은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이제 좀 기조가 조금씩 변해가는 맞아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있지만 그 반면에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금리 계속해서 올리더니 금리를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듯이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좀 밀리는 그런 갭으로 뛰어났지만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밀리다가 좀 막판에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래서 오늘이 뭐 이제 그동안의 상승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인 조정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 미국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4% 이상 급등을 해주고 어제도 3대 지수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미국이 또다시 하락을 하기 이전에 보여주는 그런 뭐 선반영이 우리나라의 선반영이 되는 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또 친환경 에너지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까지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오늘 또 추천드린 CS베어링이라는 종목이 풍력 관련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줘서 매도를 하기도 했고요.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띈 종목들이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이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방향이 하나의 흐름으로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좀 나아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 외부적으로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좀 흔들리기도 하고 앞으로의 좀 흐름이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는 더욱더 좀 뚜렷한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안전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앞에 뚜렷한 길이 있고 길이 있는데 그 한편에 좀 어둡고 앞에 절벽이 있을지 모르고 아니면 뭐 콘크리트 바닥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벽일 수도 있는 이 어두운 길을 갈지 이 둘 중에 길에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좀 뚜렷한 나 있는 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지금이 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뚜렷한 길이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시작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강조를 해 드렸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쪽 섹터를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선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수익 수익률 변화가 아주 큰데요. 오늘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포트 정비 구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주백사 전문가의 전략주 가격 전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놀루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매수 범위는 12,800원에서 13,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주백사 전문가는 12,8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조금 변경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 대명 에너지 오늘도 상한가를 썼죠. 이 종목의 목표가를 기존 26,000원에서 40,000원으로 변경을 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이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도 가격 전략을 변경을 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 손절가를 12,000원에서 11,500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자, 이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AS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는 현재까지 수익률 11%,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이유로 무난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케이프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 보고 계신가요? 아, 네. 일단 지난번에도 뭐 안전한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안전한 종목도 근데 사실 뭐 재료 같은 것만 받으면은 보통 이제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런 건 뭐 장대양봉이나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뭐 외국인이 요 구간에서 이제 3거래일째 연속으로 좀 들어와 주던데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장대양봉으로 좀 이제 화끈하게 올라주는 패턴이 있거든요. 재료 같은 게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좋아하시는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라든지 이런 패턴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일단 유지해 주시고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조금만 올라온다면 이어 같은 경우에는 5,200원에서 5,300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세팅해 두고 그때부터는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이제 대응해 주시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케이프는 뭐 계속 보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케이프는 목표가 5,000원까지 계속 보유가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지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인터지스도 한 5%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지스는 또 어떤 부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인터지스가 이재명 관련 이제 테마주로 잠시 이제 이름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주로 얽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과거에 이거는 차트를 좀 길게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지지받던 구간이 2,900원이었는데 제가 편입을 여기 꼬리 부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앤세일 구간이고 그때부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시장에 방어가 되는 종목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 인상, 항만 관련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을 때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지스도 목표가 3,450원까지 쭉 보유하시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조동화원은 아직까지 뭐 큰 시세 움직임은 없는데 이 종목은 또 이제 이슈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아, 네. 최근에 제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는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대형주가 일제히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화 이슈가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였죠. 물론 그 대형주에 가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부터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한 번씩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료하고 곡물 이쪽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오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관심에서는 이제 지우는 것이 좋고 지난주에 뭐 사조 시푸드가 먼저 한번 상승 출발을 해줬죠. 사조 시푸드 이게 지난주인데 최근에 오르는 걸 보면은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철강 관련주들이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예전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 그 다음 날에는 어떤 게 움직였냐면 알루미늄 관련주. 오늘 같은 날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면은 나프타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S 폴리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에코 플라스틱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린BNG라는 종목이 자세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이제 얽힐 수가 있으면은 아직 한 발 정도는 상승 슈팅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4조 동아원까지 저희 신호주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셨는데요. 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여기다가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노란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9%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비츠로테크도 좀 잔잔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뭐 우주항공 쪽이 요즘 계속 주가들의 흐름이 좋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주항공 쪽은 또 너무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이죠. 다누리호의 또 발사 일정이 있고 이게 스페이스X라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에 실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국내 이벤트가 아니고 글로벌 이벤트다라면서 좀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한 이틀 정도가 연기가 됐어요. 원래 발사 일정이 8월 13일이었는데 한 8월 5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한 D-Day 7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마음 편안히 쭉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노레이라는 종목을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노레이는 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죠. 어떤 부분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제노레이는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이때 이제 큰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음봉이죠. 음봉 그 윗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큰 뭐 상승폭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큰 게 목표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노레이도 지금 한 이틀 정도는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0.5% 뭐 이렇게 하락을 조금씩 빠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 좀 급하게 상승을 해줬던 계속해서 며칠 연속으로 또 양봉을 띄워줬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중에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더 기대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노레이 목표가는 9,800원입니다. 여기까지 좀 무난하게 보유를 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CS베어링을 보도록 할게요. CS베어링이 오늘 굉장히 시세를 잘 냈죠. 한 7%가량 종가는 상승 마감했고요. 18%가량의 수익을 냈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네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할지 고민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 일단 매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가대로 11,000원에서 매도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단 매도 사인을 드리기는 했으나 제가 또 노란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종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매도 사인을 드리기는 했으나 이 노란 톡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반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재료 좀 수익을 먼저 챙겨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추가적인 욕심을 내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 공식적인 매도가에서 반 정도 매도하시고 그리고 한 12,000원까지 12,000원 이상까지도 욕심을 내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만약에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제 말씀 잘 참고하셔서 매도가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 정도 매도하시고 좀 추가적인 욕심을 노리시는 걸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까지 말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익 내신 네.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샵826번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신 이주연 대표와 더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보다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더 저희가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또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포트에서 아마 유일한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그죠? 네. 예, 일단 방송에서 소개한 이후로는 꺾이지 않고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좀 잔잔하네요, 이 종목도. 어떻게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산업들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다 하원까지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에 20년간 250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SK도 마찬가지로 몇십조 원을 또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좋아질 거다.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있다.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바닥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 나왔었죠. 그리고 윗꼬리 달고 빠지긴 했으나 이렇게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서 바닥을 짚고 상승을 해주는 거는 상당히 안정적이어 보인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실적도 잘 내는 종목이고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그런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심텍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어요. 반도체 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외로도 한 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서 목표가까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미국에서도 반도체 지원법 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쭉 보유하시라 다시금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KGETS라는 종목도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전략주인데요. 자, KGETS 오늘은 뭐 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KGETS도 어떤 부분 조금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KGETS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바닥을 짚고 여전히 이렇게 바닥을 좀 단단하게 설정을 하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윗꼬리 달고 계속 내려오면서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미 앞서서 너무 쌍용차 인수권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등락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오늘도 딱 그 오늘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합권에서 딱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쌍용차 관련해서 뭐 재료 소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쌍용차가 만약에 거래 정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데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리고 운영이 정상화가 되면은 지금보다 더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또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목표가 19,800원까지 쭉 보유 가능하다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AS 받아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또 덧빠른 AS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덧빠르게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셔서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주연 대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어떻게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험난한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잖아요. 7월이 정리가 되고 또 8월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무료 방송에서 앞으로의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들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저랑 또 불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이 좀 아쉬웠다, 네, 수익률이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8월의 준비를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복이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버튼만 클릭을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8월의 시장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AS 받아보셨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철강줍 이렇게 써 오셨는데요. 철강주를 줍줍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아, 네. 이번에 예. 제가 원래 시장 상황만 사실 괜찮았으면은 사실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미래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할 수도 있었지만 전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전벨트 같은 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종목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외국인이 그냥 사는 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재무제표들 보고 재료들 봤는데 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샀다고 사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신뢰도 자체가 이제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많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아주스틸도 그렇고 세아제강 지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신규 상장주라고 불리는 아주스틸이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아줬을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보통 이제 사는 걸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뭐 니켈, 구리 관련주. 예전에 이거는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LX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 시전은 끝났지만 이거는 추세 자체는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티플렉스라든지 이구산업. 거의 차트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위를 향해서 이제 올라가려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철강주, 뭐 여기에서 이미 철강주라고 확정은 이미 난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라는 건 확정이 났고요. 자, 철강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주가 바닥 형성 후 반등 시작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시는 종목은 다 대체로 진짜 바닥권에서 들어가기 참 안정적이다라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종목들이긴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전벨트,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같은 시장은 나중에 어차피 시장이 좋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매할 만한 시장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시장이 오르면은 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좀 이제 공격적인 정추세 종목 그런 걸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떠한 종목이든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바다라면 그 종목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상황에 좀 이제 거슬릴 수 없고 근데 제가 가져오는 종목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뭐 재료가 없거나 뭐 실적이 부진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죠. 오늘 올라간 아주스틸의 경우에도 이제 정추세로 자세를 잡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아제강이라고 뭐 아실 겁니다. 세아제강이 거의 철강주 중에서 뭐 포스코도 있지만 대장주격으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제 장대 양봉을 뿜어주었죠. 그런데 제가
핵심은 아직 올랐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왔으면은 좀 이제 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강주 중에서도 반등,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 것 같나요? 사실 너무 이렇게 예. 광범위해가지고 네. 추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뭐 하이스틸 그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지금 사실 자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차트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이스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강철강 아니면 문배철강도 뭐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거의 크게 시세가 나오기 이전까지 빠져있으니까 문배철강이 아닐까 또 시총도 작고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배철강 맞나요? 아, 네. 지난번에 뭐 이주현 대표가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예, 이번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배철강은 아닌 걸로 하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인플레이션의 순환매라고 하셨는데요. 철강주도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섹터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나온다는 건 좀 이제 테마주를 좀 매매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나프타 관련주인 뭐 세린 BNG라든지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자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에스폴리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7%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알루미늄 관련주도 올라왔고 그 전날에는 뭐 펄프 관련주 이제 자세를 잡고 있는 철강 아마 그 철강이 다음에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뭐 전쟁 이제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서 원자재가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에 원자재도 차트로만 보면 저점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하루아침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원자재 관련주는 굳이 뭐 제가 드리는 이제 철강이 아닐지라도 이제 뭐 충분히 오를 만한 재료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오른 건 제외를 하셔야겠지만 이제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순환매로 철강주까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계속 추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샵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더 많은 소통은 노란톡에서도 이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호주 대표 종목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힌트 정리해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주현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또 하나하나 열어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현 대표가 이제 하나하나 힌트를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들으시면서 아, 나는 정답을 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답자 10명을 추려서 커피 쿠폰 증정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지금 크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샵 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오늘 이주연 대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정답 맞추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태양광, 풍력, 그 다음은 물음표 이렇게 세 개 찍혀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쪽일 것 같고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어떤 걸까요? 풍력 다음. 일단 예상하시다시피
일단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맞아요. 태양광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력, 실제로 제가 CS 베어릭이라는 풍력 관련주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야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에너지 분야는 생각보다는 많이들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금 이제 신호주 대표님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찍어보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이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피부에 많이 와닿고 있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만년설이 녹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영국의 해수면 상승이 뭐 한 세기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우리 너무 덥잖아요. 이상기후 자체도 폭염이라던가 이런 이상기후 자체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가뭄으로 인해서 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하고 실제로 뭐 열사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요. 사망자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먼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그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그래서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미래의 성장 에너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풍력 다음은 뭘지 좀 예측을 잘 해보셔서 종목까지 잘 예상해보시고 또 그 쿠폰이죠? 커피, 네, 쿠폰? 커피 쿠폰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쪽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 안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핵, 융합, 우주항공까지 충분한 재료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거 비츠로테크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때도 요거였던 것 같은데, 재료가 딱. 네, 이제 같은 이제 이슈기도 한데요. 네. 이제 비츠로테크가 핵융합도 되고 이제 우주항공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그 하나로 통일되는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핵융합 하시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지금 보통은 핵 분열 발전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핵 분열 발전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을 과연 친환경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좀 화두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핵 융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핵 융합 발전은 보통 수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을 해서 핵 융합 발전을 이루게 되면은 뭐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가 되는 거죠. 중간에 뭐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산물이 발생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수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원소기도 합니다. 물도 뭐 H2O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수소의 원소 기호가 H니까 우리 옆에 뭐 바로 옆에도 있고요. 뭐 정말 많은 그런 에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에 있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고 우리 일상에 퍼져 있는 이런 수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또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예, 말씀하세요. 우주 항공으로 나가면요. 이제 달에도 이제 우주에도 75% 이상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나가서도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집중을 해서 보셔라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결국은 수소 관련주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단은 아까 친환경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이 뭘까라고 했는데 두 번째 힌트에서 일단 수소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주 항공 사업도 한다면 일단 산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소가 네. 우주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재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JNK히터나 우리 산업 정도도 생각을 했는데 전 두산 퓨얼셀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부산 퓨얼셀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 저희 이벤트 참여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아, 이 종목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요, 샵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는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보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뭐니뭐니 해도 수소도 대장이 최고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대장이라고 제가 이제 뭐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대장이라고 제가 좀 설정을 해봤는데 방금 그 신호주 대표님께서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네, 두산 퓨얼셀도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또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단은 시총이 2조가 넘어가고 무겁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퓨얼셀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도 있죠.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과거의 데이터가 일단 부족하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범한 퓨얼셀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범한 퓨얼셀과 우리 두산 퓨얼셀 제외를 하고 다른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참여 코드 입력을 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아, 네. 아까 제가 외국인이 10거래 일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바닥을 잡고 반등해서 시작하는 차트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순환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차트들이 거의 비슷할 텐데 오늘 뭐 티플렉스라든지 지난번에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LS전선 아시아 그러니까 철강 구리 쪽 여기에 수급과 이제 차트들이 대체로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뭐 실적도 중요하고 아직 오르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재료까지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건 사실 근데 눈치가 빠르셨어도 왜냐하면 철광주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셨을 건데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사면 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사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년까지 영업이익이 약 3배 가량 증가했고 올해 같은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 같은 게 20% 이상 증가했고 2분기, 3분기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영업이익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고 차트 같은 부분을 보면은 일단 조정 같은 경우를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이제 손절가 그리고 가격 전략을 드릴 건데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450원에서 5,900원까지 천천히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6,400원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시 제가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이제 5,100원 정도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는 삼현철강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수 범위는 5,450원에서 5,9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6,400원, 손절가는 5,1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시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826번으로 신호주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과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호주 대표의 전략주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이제는 이주연 대표의 전략주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전략주 종목명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 자세한 가격 전략은 또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풀어준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오늘 가격 전략과 함께 해주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7월의 시작이 또 여러분들이 또 어느 분들은 좋아하셨을 수도 맞아요. 있고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동안 너무 하락이 또 깊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의 반등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지금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 힘들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내갈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수익 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종목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면은 더더욱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외부적인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좀 하박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기후변화, 그 이상기후라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서 좀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무료 방송에도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란톡방도 제가 조금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뭐 방송에서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맨날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날 달라지고 가격의 등락도 요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또 확실한 또 시야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불금도 보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이주연 대표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드릴 수소 대장주의 가격 전략과 함께 8월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이주연 대표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방송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오늘의 불금은 이주연 대표와 함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샵826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간편하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소통 이곳에서도 이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이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저희 한 시간 동안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저희 왕좌의 게임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